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말씀 중에 본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땅에 작은 농사라도 지어서 수확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치가 담겨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원대학 땅 주변에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수행과 봉사의 한 방법으로 참여하면 좋은 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시골에 논이나 밭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죠. 시골에 논이든 밭이든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임대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농사질 땅을 하느님이 주었다면 내 이름으로 주었다면 하느님께서 이건 너한테 관리를 잘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럼 관리를 잘한다는 건 내가 직접 농사를 져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짓든지 내가 직접 못 지면 누구라도 짓게 하든지 이 땅을 바르게 쓰게 하는 게 누구라도 바르게 득되게 쓰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인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좋은 기운으로 큰 농토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천평이든 만평이든 지니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을 다 풀밭을 만들어버리고 남들 충분히 주면 농사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냥 농토를 자기 하기 싫다고 다 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나는 땅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내 이름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돼. 나중에 땅금 오르면 팔면 돼. 이런 마음으로 농토를 그냥 그 풀밭을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고 못 쓰는 농토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땅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르지 않다. 하느님이 전답을 너의 이름으로 주었을 때는 네가 잘 쓰든지 네가 직접 못할 때는 누구라도 주어서 득되게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농사를 져서 득되게 쓴다면 내가 그 자연의 기운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너에게 농토를 주었더니 바르게 쓰는구나. 그러면 또 농토를 더 줘야 되겠구나 해서 또 땅 살 일을 줍니다. 더 큰 땅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토를 이렇게 줘봤더니 개판으로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자격 아웃. 이제 뺏는 일을 만듭니다. 그 농토를 뺏는 일을 만든다. 하다못해 무슨 트릭을 써서 그 농토를 보세요. 팔아먹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팔아먹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잘 쓰게 만드느냐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론가 싹 뺏기게 만들죠. 그래서 시골에 농토가 있거나 밭이 있거나 논이 있거나 그러니까 시골에 전답이 있는 분들은 이 전답을 내가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농사짓기 해서 운영을 잘하게 하는 게 맞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지 하느님이 주신 것이며 잘 쓰라고 잘 운영하라고 준 겁니다. 실제는 이름만 내 이름이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너에게 운영하라고 준 것이지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평의 땅이 평생 내 거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이름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만평의 땅이 12번도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생전에 12번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 보세요. 등기를 떼보면 여러분, 등기를 떼보면 한 30년 만에 10번 바뀐 땅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년 만에 주인이 10번이나 바뀌었으니
누구 땅이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이 땅은 대자연이 너에게 운영하라고 준 것이다. 절대 너의 땅이 아니다. 잠시 네가 운영을 잘하라고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 거라는 의식을 버리고 잘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 주인으로서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운영을 바르게 해야 그게 복받는 행위 되며 그 땅을 지닐 자격이 되며 더 많은 땅을 하느님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내 욕심에 잣대를 투기만 하면 된다? 땅만 오르면 된다? 그러면서 땅을 내버리다시피 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무료라도 지면 되는데 땅 농사 짓는 건 싫은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천평의 땅이 있어. 근데 내가 농사는 질 형편이 못 돼. 근데 남이 그냥 저먹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기분 나빠. 그러면 임대료 달라 하면 되잖아. 근데 임대료를 받을 만한 땅이 못 돼. 너무 척박하고.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 이걸 그냥 우리 짓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놔두면 풀밭이 되겠고 임대료를 받자니 나올 건 없고 그러면 그냥이라도 짓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을 그냥 짓게라도 해주면 여기서 임대료 안 받지만 다른 쪽으로 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 받을 만한 땅도 아닌데 그걸 임대료로 꼭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농사 짓지 말라 그러고 묵은 땅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식한 사람도 있단 얘기야. 응? 임대료를 받을 땅이면 임대료 받고 임대 주면 되고 받을 처지가 아닐 때는 그냥이라도 줘서 누가 쓰게 하는 게 맞다. 그게 하느님한테 바르게 보답을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대자연에 바르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돌아온다. 운영을 잘한 복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도원대학당에서도 지금 주변에 여기 땅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주변에 그 우리 도원대학당 운영하는 땅들이 있는데 올해도 고구마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다가 뭐 오이, 호박, 뭐 대추나무 또 그 뭐지요? 국화도 심고 또 이 그 뭐야? 또 뭐가 있지? 내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뭐 채소도 심고 배추도 심고 땅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 약 5천 평이나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도원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도원 식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올해 고구마도 천 평이나 지어가지고 이제 많이 캐서 여러분들 뜻이 있으면 그 고구마 이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사갈 분들은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가는 비용도 전부 뭐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우리 도원대학당에 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득되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도원 가족들이 다 득이 되고 또 그 땅도 잘 써주니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 이익이 남든 안 남든 그 땅을 묵히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천평의 땅이면 천평을 100% 다 완벽하게 농사를 져야 되느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제가 방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천평의 땅이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짓기는 져야 되겠는데 천평을 100% 짓기는 어려워요. 100%를 지키기 어려우면 그 중에 50%만 내가 운영을 하든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나무 같은 걸 심어서 관리하기 좋게끔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꼭
1년 곡식을 심어야 농사는 아니에요. 응? 거기다가 대추나무를 심든 꽃나무를 심든 관리하기 좋게끔 운영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폐허를 만들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여기 도원대학당 주변의 농토도 보십시오. 운영을 하면 그 경비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남는 게 없는데도 농사를 짓는 이유는 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득되게 잘 써서 우리 도원 가족이 잘 써서 모두가 이롭게 활용을 하는 것이 하느님한테 그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 가족이 시간 나는 대로 주말 농장처럼 짓고 싶은 분은 지어도 되고 또 협동심으로 와서 일을 해도 좋습니다. 이 또한 내가 취미생활로서도 득이 되고 또 홍익적으로도 내가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 중에서 임원 몇 분은 늘 여기 와서 농사 짓는 데 돕고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몇몇 분들이 늘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 고구마도 드시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마 이제 그 뜻 있는 분들은 뭐 드시기도 하고 사가기도 할 텐데 우리 도원 임원 중에서 몇몇 분이 고생을 많이 해서 농사를 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은 또 알고 그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한 농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으로 하느님이 준 축복이기 때문에 그 농토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바르게 농사를 짓는 것이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하느님에게 축복받는 좋은 행위 될 수 있습니다.